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시험 대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죠. 자, 아홉 번째 강의로 오늘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 네 개 정도 또 같이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각형의 성질 관련된 문제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사다리꼴에 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사다리꼴이란 건 이런 거죠. 한 변만 평행이면 돼. 여기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럼 만약에 두 변이 평행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 거. 자, 여기 평행이죠? 근데 여기도 평행이야. 자, 이것도 사다리꼴입니다. 이것도 사다리꼴로 넣어주는데 특별히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런다? 이거 이름을 평행 사변형이다.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이건 사다리꼴이라 그러고 사다리꼴. 그러니까 한 변만 평행만 되면 이건 다 사다리꼴이야. 근데 이건 한 변, 두 변 다 평행이니까 특별히 이름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지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이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죠. 사다리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요게 예를 들면 자, 사다리꼴을 인간으로 보면요. 자, 여기는 중학생 그려봅시다. 중학생. 그러면 중학생은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인간이라고 다 사다리, 중학생은 아니지, 그지? 인간이라고 다 중학생은 아니지만 중학생은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사다리꼴은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사다리꼴이 참 사다리꼴이라고 다 평행사변형은 아니지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집합 개념으로 보면요. 사다리꼴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사다리꼴이라 하자. 이게 사다리꼴. 그럼 사다리꼴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 평행사변형이 들어간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속하는 관계를 보면요. 사다리꼴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봅시다. 두 쌍의 대변은 항상 평행이다 그랬죠. 사다리꼴. 그런데 이 경우 보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도 사다리꼴 맞죠. 두 쌍의 대변이 항상 평행이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이 경우는 지금 한 쌍만 평행이지. 이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경우. 자,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이거 서로 평행이야. 서로 마주보는 요 변을 우리가 대변이라 합니다. 대변.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 평행. 자, 이 변하고 이 변이 평행.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변 평행, 이 변 평행이니까 우리가 이걸 특별히 뭐라 그래? 평행 사변형이다. 이런 말 쓰죠. 근데 평행 사변형의 경우도 사다리꼴 포함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다리꼴 속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인접한 두각을 더하면 항상 180도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 갖고 자, 요거는 평행이 돼야 돼. 이건 아니어도 좋아. 그럼 이 각도 있지. 이 각도가 만약에 100도라 그러면 요 각도는 무조건 80도가 돼야지. 합쳐서 180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요게 만약에 110도다 그러면 요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돼? 합쳐서 170도니까 7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합친 거는 서로 평행이니까 요렇게 합친 건 항상 180이야. 대내각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인접한 두각을 넣으면 항상 180도다인데 요거는 180 맞아. 근데 인접한 각이 요렇게도 붙어 있는 거, 인접은 서로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도 인접이죠. 이 경우는 150도가 되니까 아니네,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과장을 심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사다리꼴. 자, 그러면 대각선은 여기 요렇게, 요거 대각선이죠? 이거하고 이렇게 가도 대각선이지. 어때? 서로 이등분하지 않지, 그죠? 여기는 길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이가 상당히 길죠? 여기는? 여기 짧고 길죠? 그래서 서로 이등분하지 않습니다. 사다리꼴 경우 지금 하는 거야.
등변 사다리꼴의 두 밑각은 똑같다. 자, 등변 사다리꼴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서로 평행이면서 이 길이가 똑같은 거. 이걸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 그러죠. 등변 사다리꼴. 그럼 요 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럼 이 각도하고요, 요 각도가 서로 똑같죠. 서로 평행해서 이거는 동의각이죠. 그 다음에 요거 보게 되면 요거는 뭐야, 삼각형인데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밑각은 서로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각도하고 여기 있는 각도 똑같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의 두 밑각은 같다. 맞는 말이네. 그렇죠? 자, 요게 바로 밑각이 됩니다. 밑각. 밑에 있는 각도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요 두 밑각이 서로 똑같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등변 사다리꼴 두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건 서로 평행이고, 자, 이렇게 그은 이 길이하고 이렇게 그은 이 길이는 어때? 서로 똑같지, 그지? 똑같이 생겼잖아.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잘라보면 요 놈이 똑같이 생겼죠. 이거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이렇게 간거하고 이렇게 한건 서로 똑같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등변 사다리꼴 경우는 똑같아. 사다리 일반적인 사다리꼴에서는 똑같지가 않아. 뭐 이렇게 과장을 해보게 되면은 이 길이는 요거지만 요 대각선은 이렇게 가니까 길이가 다르죠? 요거보다 이게 훨씬 길죠? 근데 등변 사다리꼴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평행 사변행에 대해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죠? 두 쌍의 대변은 서로 평행이다. 자, 평행 사변행의 바로 정의. 어떤 게 평행 사변행이냐? 요거하고 요거 평행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죠? 평행. 그러니까 요게 한 요거 대변이라 그러죠. 요 한 쌍, 요게 한 쌍, 두 쌍의 대변 서로 평행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평행 사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서로 평행인 건 당연하고. 요 길이는 똑같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죠? 이 길이, 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르다는 거 틀렸죠? 요 길이는 똑같아. 물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아. 서로 마주보는 대변 길이는 똑같습니다. 평행사변인 경우.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는 같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각도하고 요 각도, 서로 이게 마주보는 요 대각이라 그러죠? 이거는 같겠죠? 그 다음에 이 각도하고 이 각도도 같아. 그죠? 요것도 지금 평행이고, 요것도 평행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합쳐서 180이지, 그지? 그 얘하고 얘도 180이 돼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걸 가지고 합쳐서 180, 합쳐서 180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요렇게 돼서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는 항상 각도가 똑같다. 요렇게 합치면 180. 요렇게 합쳐도 180. 요렇게 합쳐도 180. 요렇게 합쳐도 180.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인접한 각도끼리 합치면 무조건 180도야. 일단 이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인접한 두 각을 더하면 항상 180이다. 방금 얘기했죠? 요렇게 합쳐도 180, 180. 요렇게 합쳐도 180, 요렇게 합쳐도 180. 자,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평행사변형, 요거 평행이고 요것도 평행이죠. 그럼 대각선이 이렇게 쭉 가잖아.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서 띠용 만나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등분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죠. 이 네 개가 다 길이가 똑같은 건 아니야. 근데 요 대각선 하나 갈 때 요 만난 교점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요 길이 우리 똑같고 요거 요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이등분하는 거죠. 요건 맞습니다. 자, 두 대각선 서로 수직으로 교차한다. 즉 이게 90도냐 물어봤는데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과장을 심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봐도 바로 나오죠.
요거 평행, 요거 평행. 그럴 때 대각선 이렇게 가지? 대각선 이렇게 가잖아? 자, 90도 안 되지, 이거, 그지? 90도 안 된다. 그래서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교차한다, 그랬는데, 이게 수직 아니죠. 수직은 90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틀렸어. 어떤 경우 이렇게 되냐면, 바로 이거. 길이 다 똑같고 90도인 이 정사각형 있잖아.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을 가면요, 요 90도 들어갑니다. 90도. 그 다음에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이걸 우리가 마름모로 알죠? 길이 다 똑같은 거, 마름모. 요 같은 경우도 대각선이 가면은 요거 90도 들어갑니다. 이거.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게 돼 있어. 정사각형하고 마름모 경우는 이 수직으로 교차합니다. 근데 이건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 그러면서 90도인 거, 이거 이름을 뭐라 그래? 정사각형이라 그러죠? 정사각형이다.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여기 평행이죠? 요것도 서로 평행이지?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어디에 속한다? 평행사변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이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에 속하니까 평행사변형 속에는 이런 모양도 있는 거야.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야.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랬는데 아니죠. 그죠? 틀렸네. 있다. 어떤 경우? 정사각형. 또는 마름모.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에 들어갑니다. 마름모도. 요거도 서로 이렇게 평행이다. 마주보는 것끼리 평행이다, 이거. 그래서 정사각형, 마름모도 평행사변 속에 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랬는데. 아니, 있습니다, 이거. 정사각형 경우는, 이거는 평행사변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자, 대각선은 한 변의 각을 이등분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이제 과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대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지? 그럼 요 한 변을 요 각도를 이등분한다. 각도가 똑같다. 말이 안 되지. 지금 눈에 봐도 요건 작고 요건 훨씬 커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대각선은 한 변의 각을 이등분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근데 요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요거 이등분하고 있죠, 그죠? 이등분합니다. 마름모 같은 경우도 요 각도 이등분한다, 이렇게. 서로 이등분한다. 그런데 대각선은 한 변의 각을 이등분한다 그랬는데 뭐 이런 경우는 맞겠지만 모든 평행사변형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리고 하면 그건 틀린 거지 항상 맞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대각선은 한 변의 각을 이등분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되잖아. 자, 아래 설명지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두 변은 서로 평행이다. 자, 직사각형이란 건 요걸 얘기하죠. 이렇게. 서로 평행이고, 요것도 평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90도가 돼야 돼. 이렇게. 표시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다. 이거, 이거 서로 마주보는 거 평행. 이것도 평행이면서 서로 90도.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그죠? 서로 달라도 괜찮아. 요거 직사각형. 평행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 중에서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있잖아. 그죠? 요게 이름이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거 정사각형. 그죠? 요거는 정사각형, 요거는 직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사각형도 직사각형 일종이야. 근데 특별히 길이가 다 똑같은 걸 정사각형이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맞아. 그런데 특별히 길이가 똑같은 걸 정사각형 그러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 말은 틀리지, 그지? 직사각형 중에 길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자, 니은 봅시다.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며 직각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90도죠, 이건다. 자, 두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보면 서로 이등분하는 거 맞아. 이 길이 똑같습니다.
이건 이 길이 길이도 똑같아. 네 개 길이가 다 똑같다, 지금. 이등분 하는 건 맞아. 근데 직각을 이룬다 해도 90도는 아니죠, 90도. 정사각형 경우는 맞지만 직사각형은 90도 아닌 것도 있어. 그래서 직각을 이룬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직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는 똑같다. 맞습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똑같죠. 이건 맞고. 직사각형 내각은 모두 같다. 그렇죠? 직사각형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 내각이 90도, 90도, 90도. 다 똑같은 90도죠. 그래서 내각은 모두 같다. 정확히 말하면 내각은 90도로 모두 같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마름모 내변의 길이 모두 같다. 자, 마름모가 뭐냐 하면 마름모의 정의가 이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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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이게 마름모야. 이게 꼭 90도가 아니어도 관계없어. 내각이 90도가 아니어도 관계없는데 길이만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마름모는 종류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길이 다 똑같은 거. 그렇죠? 물론 정사각형도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여기 각도 90도 되는 거. 이것도 마름모야. 그러니까 정사각형도 마름모에 속한다. 마름모.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도 들어가고 또 90도 다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마름모로도 되고. 정사각형은 특별한 놈이죠? 마름모도 되면서 직사각형 되는 거야. 자, 마름모 내변의 길이 모두 같다. 맞는 말이고요. 자, 마름모에서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보면, 요건 항상 90도로 교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90도. 정사각형도 마름모 일종이라고 보면은, 그죠? 요것도 90도. 수직으로 서로 교차한다. 맞는 거고요. 마름모 내각은 모두 같다. 그랬는데, 방금, 요런 거 마름모죠? 이거 마름모. 자, 마름모 봐봐. 이각, 이각은 서로 마주보는 건 똑같아. 이각, 이각 똑같은데, 내각은 모두 같다. 이 모두 같지는 않지, 그지? 두 개, 두 개는 같지만.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그랬는데요. 자, 마름모를 좀 과장을 심하게 해보면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요 길이 지금 다 똑같은 마름모야. 여기서는 대각선이 요거죠? 근데 이건 대각선이 이렇게 굉장히 길지, 이건. 이건 대각선이 길고 여기는 짧잖아.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이건 틀린 말이죠? 같진 않습니다. 정 사각형의 경우는 대각선 길이 같겠죠? 그 다음에 직 사각형의 경우도 요 90도 된 거. 이 경우도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똑같아. 근데 마름모나 평행사변형 이런 거는 대각선이 똑같진 않아. 자, 그 다음 정사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정사각형이라는 건 요건데 이 길이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 각도도 90도로 다 똑같죠? 그렇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도 같다. 그렇죠? 모든 내각 요거는 90도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정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는 다르다. 아니죠. 외세했죠. 같다 그랬죠, 이건. 이 길이 서로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에 대해서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요 맞는 말이죠? 수직 이등분한다. 자, 정사각형 있어. 그럼 이 길이 다 똑같고, 90도, 90도, 이 길이 똑같고, 90도, 90도잖아? 그럼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요거 90도야. 그러니까 수직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 똑같아. 이등분 자른 거 맞죠? 요거도 여기 여기 똑같아. 2등분 자른 거 맞죠? 요거를 2등분인 거야. 요것도 2등분. 근데 정확히 보면 이 두 개 길이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개 길이 다 똑같으면서 90도로 잘랐어. 자, 그래서 요렇게 또 풀어 주면 되고요. 자,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마름모는 이 네 개 길이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 네 개 길이가 다 똑같은데 이렇게 그려놓고 네 개 길이가 다 똑같아라 그러면 이게 마주보는 건 평행이야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행 사변형에 속하죠. 그래서 두 서로 마주보는 변 길이가 평행인 걸 평행 사변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려보면 자 봐봐. 제일 큰 게 뭐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사다리 꼴이야. 그다음에 사다리 꼴 안에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바로 평행사변형이 있어. 그 다음 평행사변형 안에 여기가 바로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른 모가 돼. 그러니까 마른 모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고 직사각형은 각도가 90도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여기가. 자, 요 놈이 바로 뭐야? 요 놈이 바로 정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은 이게 다 90도면 돼. 이게 90도면 자동으로 이건 평행됩니다. 평행돼요. 평행되고, 마주보는 것끼리 길이 똑같아. 얘하고 똑같고, 이놈하고 이놈하고 길이가 똑같아. 얘들 길이는 같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정사각형 경우는 같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 그래서 90도가 다 되면은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다 똑같은 거 나오잖아. 길이가 다 똑같으면 이게 바로 마른 모야, 마른 모. 자, 그러면 마른 모의 특징을 가졌어. 즉 길이가 다 똑같으면서 직사각형의 특징을 가졌어. 다 90도가 돼야 돼. 자, 그런 거는 딱 하나 요거밖에 없죠. 길이가 다 똑같으면서 여기도 90도가 돼야 돼. 90도 되는 거. 자, 요거 이름이 뭐야? 요게 바로 정사각형이죠. 그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은 요 직사각형 속에도 들어가고 마른 모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마른 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거야. 자, 다시 보면요. 가장 큰게 사다리 꼴이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그 안에 들어오고 평행사변형 속에 직사각형 들어오고 마른 모 들어오는데 서로 겹친 부분은 정사각형. 직사각형과 마른 모는 서로 일반적으로 겹치지 않아. 정사각형 경우만 빼놓고는 서로 다릅니다. 마른 모는 길이가 똑같은데, 요 길이가 똑같은데 90도 아닐 수 있거든. 그리고 직사각형은 반드시 네 변이 90도로 똑같아야 돼. 길이는 마주보는 것 길이 똑같으면 돼. 네 개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큰 사각형 속에는 또 사각형. 사각형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다리꼴은 하나는 평행. 평행사변형은 두 변이 서로 마주보는 대변 두 개가 평행이고, 요 밖에는 누가 있느냐? 이거는 서로 평행 아닌 거 있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아무렇게나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렇게 그린 거. 서로 평행도 아니야. 이거는. 그죠? 평행도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에 속한다. 아니죠.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에 속하는 거죠. 이건 틀렸어. 사다리꼴이 더큰 거야. 평행사변형은 마른 모에 속한다. 이것도 틀렸죠? 마른 모가 평행사변형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마른 모가 평행사변형 속에 있는 거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속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는 어떤 직사각형인지 다 평행사변형 맞아. 근데 평행사변형이라고 항상 직사각형은 아니죠. 이건 맞는 말이고. 자, 마른 모는 직사각형에 속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리죠. 그죠? 마른 모는 길이가 서로 똑같은 게 마른 모고요. 직사각형은 여기가 90도, 각도가 다 똑같은 게 직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서로 속하지 않습니다. 정사각형은 마른 모에도 속하고 직사각형에도 속한다. 이거 위에 좀 설명 다 했고요. 자, 이번엔 평행선에서 밑변의 길이가 같도록 만든 사각형 넓이는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평행선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밑변의 길이가 같도록. 여기가 예를 들면 10이라 그러자. 그럼 여기도 10이라 그래봐, 10. 이렇게. 자, 밑변의 길이가 같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삼각형.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어때? 서로 같다. 그랬죠? 요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요 높이는 항상 똑같아. 높이 일정. 평행이니까 서로 평행으로 계속 가니까 요틈 사이 벌어진 건 똑같은 거야. 좁아지거나 뭐 넓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똑같이 가. 높이가 똑같은데 밑변이 어때? 밑변이 똑같으면 어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게 삼각형이잖아. 넓이, 그지? 그러니까 항상 요 넓이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줘야 될게 요게 요거 그죠?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 그래봐. 그러면 요 서로 평행이다. 그럼 이렇게 그린 삼각형 넓이하고 요렇게 그린 삼각형 넓이하고 요렇게 그린 삼각형 넓이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떻게 그리든지 좋아. 이네개 삼각형 넓이는 다 똑같아. 다 똑같다. 그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평행 사변형에서 두 대각선과 각 변이 만드는 네 개의 삼각형, 그 넓이가 모두 같다 그랬는데, 자,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맞는 말이고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있어. 서로 평행이고, 요 평행이죠? 마주보는 대변들끼리. 그 다음에 대각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변들하고 대각선 얘들하고 만드는 게 삼각형이 4개가 나오지, 그지?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4번 삼각형. 그런데 이 넓이가 서로 다 똑같다.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4번 넓이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넓이 다 똑같다. 서로 이런 거는 딱 보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금방 똑같은 걸 알 수 있겠죠. 1번하고 3번은, 그죠? 그런데 1번하고 2번이 어떻게 똑같냐. 자, 봐봐.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가 1번, 2번이잖아. 그럼 봐봐. 요거 저 평행사변형에서는 요거 반쪽 자르니까 밑에 요 길이 똑같죠.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아. 서로 2등분 하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길이 똑같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선을 보조선 한번 그려줄게. 이렇게 평행 얘하고 서로 평행으로 지나가게 선을 그었어. 그럼 어때? 요 밑에가 똑같잖아, 그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똑같겠죠, 그죠? 높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1번, 2번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똑같으면요, 그럼 당연히 얘 똑같고, 얘 똑같고, 다 똑같죠, 그죠?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는 모양이 같은 거니까 사실은 똑같지만, 뭐 이거 밑에 이렇게 해도 돼. 이 길이 똑같,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어서 이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그거 맞는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네 개를 자르면 이 넓이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반적인 성질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각도나 넓이나 구체적인 걸 좀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